정동진 바닷가에 왔습니다. 정동진 바닷가에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데 배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기찻길 저쪽으로 나가서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시골집 허름한 집이 길 옆에 몇 개 있었거든요. 몇 개가 아니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기차 여기 있었고 사람이 거의 안 다녔어요. 여기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철로가 여기 강릉이나 뭐 동해나 이쪽에서 그때 옛날 그 당시는 서울이나 태백을 가려면은 강릉에서 열차를 타고 이리로 이제 이렇게 가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뭐 이 바깥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좀 오래 있다가 나와 보니까 그때 도반들하고 여기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야, 딴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 저는 뭐 텔레비전 이런 걸 안 봐서 잘 몰랐는데 무슨 뭐 모래시계? 예, 그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다른 세상.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많이 왔었다 하더라고요. 아, 저 집 있다. 저기 보이는 저 집. 저 집이 옛날에 있던 집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집. 예. 요 집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요 집인 것 같아요. 저 집이 일단 옛날에부터 있었어요. 열차가 지나가나 봐요. 열차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내려가요. 땡땡땡 소리가 나네. 이게 보면은 정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지. 열차가 저기서 오나 봐요. 아, 여기 온다. 번개처럼 지나가네. 열차 지나갔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동네가 이렇게 돼 서울이 완전히 서울이 됐잖아요. 서울.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때 뭐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여기 놀러오고 이랬었거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여기 그냥 완전히 그냥 산골이었어. 산골. 어, 저기 외국 사람들도 다니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횟집 봐봐요. 횟집이 쫙 가면서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쪽에 왼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저기 바닷가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갖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 그전에 제 지인분들하고 아 몇 번 왔었는데 기억도 잘 안 나. 모래시계 식당이 있네. 여기 무슨 모래시계인가 뭐 그걸 여기서 촬영했다 하더라고. 촬영. 네, 여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던 곳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지. 네. 원래 관광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들면은 자연적으로 자연, 그러니까 뭐 산이나 뭐 한려수도나 저런 데처럼 자연적으로 있던 곳이 아니고 어느 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시들해지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좀 뭐 북적북적 할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바닷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언제 이렇게 만들었지? 이야, 다리 만들어 놓은 거 봐요. 저 여기서 본 배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배가 산으로 가면, 뭐 저는 저기 안 들어가 봤는데 저기가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뭐 호텔처럼 돼 있다 하더라고. 호텔. 예. 여기는 이제 물이 저렇게 바닷가로 흘러내려가요.
야, 고속열차 KT가 다니니까 뭐 정동진 박물관 열차가 정동진 박물관이라 써놨습니다. 박물관. 그래서 열차가 정동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어? 저 이제 쫙 나가면 저기 나가면 바다가 있는데 저게 모래시계인가? 저도 여기는 이 안에는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나이 그때 나이 뭐 10살, 11살, 12살 이럴 때 친구들하고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그냥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야, 박물관 있다. 박물관 포토. 포토. 사진 찍는 곳인가? 이게 모래시계인가 봐요. 모래시계. 엄청 크게 만들어 놨네. 돈 많이 들었겠다. 화장실. 예,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화장실 하나는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바다를 나가면 사람이 거의 없다. 사람이 또 많아질 때가 있겠지. 오늘은 파도가 좀 치네요. 파도. 파도가 좀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유, 저 뭐야, 저 소리가 나. 친구들하고 여기 와갖고, 저기, 그때는 이제 뭐 골탕 뽑고 뭐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땐 수영복도 없었어요. 저는 뭐, 빤스만 입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꾸로 확 잡아갖고, 잠수, 잡악질 해갖고, 손으로, 좀 모래바닥을 벗긁으면요, 그 왜 조개 같은 거 있어. 그 바지락이라는 뭐라 해야 되나. 조그만 조개. 그게 한 꼼지 앞에서요. 하여튼, 잡아끼려서 모래 속에 쑥 들어가갖고, 손만 뻐끌거면 조개가 이만큼씩 한 움큼씩 잡혀갖고 나왔었어요. 지금은 그래 있는지 모르겠네. 파도가 많이 치네요. 저 여인은 왜 저기 저렇게 혼자 계실까? 대충. 네. 아, 저것도 만들어 놨구나. 바다에 나가는 저기 저 보이는 배 저게 그거잖아요. 뭐 저게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오도블럭가나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무슨 난파선 무슨 뭐 콜럼버스가 타고 다니다가 난파된다 난파선 같은 배가 하나 저기 있습니다. 저거는 뭘 무슨 영업하려고 저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배를 만들다가 말았나. 거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는데 좌쪽으로 나가면 저기 해안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집들은 많아요. 전부분은 뭐 거의 횟집. 바닷가니까 당연히 횟집 있겠지. 횟집 다 횟집뿐이네. 다 횟집입니다. 다. 그리고 모텔도 있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저녁에 따끈따끈한 방에 들어가 자면 좋습니다. 바다 부채길 가는 길. 한적하긴 한적하다. 그래도 여기가 이 정동진하고 또 저기 저쪽이다. 저쪽 내려가면 신곡이라고 있습니다. 신곡. 예, 신곡하고 그 해안도로 있거든요.
그리루에서 동해 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되고 한적한 길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쪽으로 쭉 차 운전해서 가면 진짜 좋습니다. 예. 많이 변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는데 조용합니다. 조용해. 저기는 뚝배기, 뚝배기 집도 있습니다. 전복 뚝배기. 강릉 초당두부가 왜 여기 와 있지? 아, 저게 분점인가? 초당두부 건물 크게 잘 지어놨다. 초당두부도 있습니다. 초당두부 옛날에 할머니가 그냥 시골집 거기에 수품 뭐죠 구멍가게에서 옛날에 초당두부 해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져 갖고 뭐 전국에서 다 안다 하더라고 초당두부를. 오늘 정동진 이쪽 동해 삼척을 고속도로로 맨날 쌩쌩 지나다니다가 오늘 정동진에 아침에 시간이 좀 있길래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좀 있으면 단풍 들잖아요. 단풍 들고 제가 여기 정동진 이 동네 산성우리 이쪽 동네 구석구석을 시간이 될 때마다 와서 촬영을 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밥도 조그마한 식당에서 맛있게 하는 식당도 있어요. 식당 사람들이 잘 몰라 거기는 전부 다 여기로 다 와. 처음 오는 분들은 여기 전부 여기 와서 먹으려고 그래. 왜냐면 모르니까.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는 140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1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